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적 전투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너희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여기에 하와가 이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 여인의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만지고 싶은데 저 어떻게 생겼는가 좀 이렇게 좀 쓰다듬고도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좀 화가 나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내려서 내 마음에 자꾸만 욕구가 생기게 하는가. 여러분 모든 금령은 욕구가 생기게 만드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기 전에는 그냥 심성하게 지나가는데 이거 하지 마. 아 이게 또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이 금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받으면서 사실 뭐 저항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굳이 먹고 싶거든요. 내가 저것을 먹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봐 나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하와의 심리적인 저항과 불평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의 뱀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불평과 마음의 저항의식을 그대로 포착을 했습니다. 이 굉장한 이 심리 전략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뱀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뻥친 거야. 하나님이 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 그거 믿을 수 없어. 네가 먹어도 너 그거 만져도 네가 먹어도 안 죽으니까 편안하게 먹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느냐. 어쩌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탄적 영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도 이 말도 비슷한 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너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욕구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쟁인데 진리를 거스리면서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전략이 이 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도 그거 갖고는 주저하니까 이때 뱀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제 밝아지는 게 어떻게 밝아지는가가 차이가 나는데 밝아진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너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건 네가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뜻이야. 근데 네가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피조물이 아니야. 네가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모든 것을 다 알 줄 아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존재가 돼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결정권자가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의 결정권자야. 너는 결코 종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해봐 라고 인간의 자율성을 도모했는데 이게 자율적이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율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사탄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종과 억압된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이 뒤집기 전략입니다.